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그룹 레이디스 코드의 권리세와 고은비의 생전 마지막 무대가 방송됩니다. 어제 오후 KBS 열린음악회 측은 고인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무대가 예쁘게 방송됐으면 좋겠다는 유가족과 소속사의 의견을 존중해 예정대로 방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레이디스 코드는 지난 2일 대구에서 열린 열린음악회 녹화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다 사고를 당했으며 이 사고로 멤버 은비와 리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들이 출연하는 열린음악회는 오늘 14일 오후 6시 편집 없이 방송될 예정입니다.